여기는 신대방역 저기 아 오랜만에 걸을 때 힘드네. 아 정말 진짜 여기는 신대방역 쪽에 있는 500에 40이에요. 500에 40이고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.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 있고요. 그리고 방에 창문 크게 있고 여기 특이하게 분리만 된 형의 아주 창문 크게 있습니다. 그래서 환기는 너무 한 뭐 10초면 될 것 같네요. 아마 요런 구조가 여기가 예전에 아마 베란다였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데 예전에는 허가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500에 관리비는 얼마야? 관리비 6만원이고요. 500에 40에 6만원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500에 40에 6만원 요 정도면 그냥 뭐 안 좋은 건 아니고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요것보다 조금 더 깔끔한 게 간혹 나와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말 그대로 간혹 있는 거라서 그런 게 나가면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500에 40이면 그렇고 여기가 1000에 35까지 됩니다. 그럼 1000에 35도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. 괜찮아요. 1000에 35 주면 나쁘지 않고 여기도 여기서 딱 여기가 침대 넣을 공간이죠. 여기서 여기가 2m30이 조금 안 됩니다. 2m30이 조금 안 돼요. 여기 벽걸이 에어컨 있는 데까지 2m30이 조금 안 되고 여기를 보면 120m 조금 넘습니다. 여기 120m 조금 넘으니까 더블을 넣으면 조금 더 튀어나올 거고 슈퍼싱글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. 요 길이는 뭐 무난하고 쇠는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옷장 뒤에 벽부터 여기 이 창문까지가 3m30 나옵니다. 그렇게 방은 내부도 그냥 다만 뭐가 이 집에 좀 그러냐면 이 옷장의 이 옷전의 색깔 나무색.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선호하지는 않죠. 요 나무색 요거랑 요 가스레인지 요거 요게 조금 눈에 보이기 좀 별로여서 그렇지 요 바닥 장판이나 집 크기 정도 이 베란다까지 다 치면은 싱크대는 여기까지 치면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조금 요 옷장 때문에 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요거 옷장 빼고 크기나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습니다. 다만 조금 오래된 느낌의 싱크대와 요 옷장 요 차일 것 같아요. 근데 크기는 요 정도 요 가격이면 괜찮아요.